며칠 후 다시 찾은 병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녀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한결 좋아졌는데요. 정신도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온화됐어요. 순해졌어요. 오, 며칠 동안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많이 사라졌다는데. 힘드네요. 아이고,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병원 안을 제 집처럼 헤집고 다닌다는 녀석. 이제 5층이라는 새 이름도 얻었다. 이런 5층이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5층이 아주 멀쩡하네. 그럼 이거 먹자. 벌써 바뀐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지난 열흘간 옥상이 5층이를 지켜보며 한 마음으로 걱정해준 이웃 주민들. 5층이 보니까 어때요? 너무 기쁘고요. 안심이 돼요. 하나도 안 다쳤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눈으로 지금 확인하니까 진짜 다친 데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순하고 착할 수가 없어. 아하, 이제는 5층이도 사람들의 손길이 싫지는 않은 모양. 그치, 5층아? 네, 표정이 바뀌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꼬리까지 살살 치며 사람들 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았는데. 그동안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세상을 피해 아찔한 난간이로 올라간 5층이. 이웃들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녀석은 고개를 하듯 아슬아슬했던 지난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난간이 아닌 바닥에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된 5층이. 녀석은 지금 자신을 따뜻하게 살펴줄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진귀한 광경이 펼쳐진다는 경기도의 한 마을. 그곳에선 하루에도 수십 번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는데. 어떤 엄마가 네. 아침 저녁으로 막 애같하게 부르는데 뭐 아가야 그런 때도 있고 네. 얘들아 하는 것도 같고 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불러요. 아침 저녁으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곳은 바로 아파트 옥상.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으로 향하던 중. 얘들아 어딨니? 어? 소리 들리는데? 어? 정말 뭔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어딨어? 허공에 대고 목청을 높이는 아주머니.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강아지는커녕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데. 아, 누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요. 강아지요? 예. 제가 부르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아니, 강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들아, 일로와. 엄마 왔어, 일로와. 아주머니 목소리가 하늘 높이 퍼지는 순간. 어? 그 뭐야? 오! 숲에서 날아온 건 새? 청새가 아닌 것 푸른 하늘을 가르며 멋진 비행을 선보이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 옥상 주변을 떠나지 않고 머리 위를 맴돌던 새 한 마리. 오오오! 급기야! 아주머니가 더 빠르게 지나 옥상 안테나 위에 자리를 잡았다. 아니 설마 이 녀석 아주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걸까? 지금 방금 저 뭐예요? 황조롱이요. 황조롱이요? 예. 야생에서 사나운 맹금류로 손꼽히는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323호로 지정된 귀하신 몸이라는데. 사납고 경계심이 강한 황조롱이가 사람이 부르면 온다고요? 가까이 보니까 사나워 보이네요. 도통 믿기지 않지만 길고 날카로운 발톱. 오우, 서슬퍼런 부리. 겉모습은 분명 황조롱이가 맞긴 맞는데. 잘생겼는데요. 아니 황조롱이 좀 맞춰 봐. 나 귀하신 몸 황조롱이 맞다니까지 말. 어? 속구만 살았나 진짜. 또온다 또온다 또온다. 귀엽네요. 그때 아주머니를 향해 날아오는 또 다른 황조롱이. 오, 그리고 뒤에요. 황조롱이 한 마리가 더 나타났다. 어이, 대체 몇 마리예요? 예. 아주머니를 찾아오는 황조롱이가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세 마리나 있다? 한 마리씩 소개를 하자면 애교 만점 황조롱이 1번, 비행술의 귀재 황조롱이 2번, 그리고 까칠하고 도도한 황조롱이 3번. 이렇게 황조롱이 삼형제가 이곳 옥상에서 살고 있다는데. 조롱아, 조롱이 잘 있었어? 어? 오! 어? 그래, 잘...